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르는 나르다입니다. 커널 메모리 할당자는 사실 커널 메모리 할당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슬랩 할당자하고 버디 메모리 할당자 그 두 개가 핵심입니다. 슬랩 할당자하고 버디 메모리 할당자, 이 두 개가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커널 메모리 할당자라고 표현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되는 연속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기능이고요. 연속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오버헤드를 줄이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커널 메모리 할당을 위한 함수는 kmlock, kmalloc 요 함수명 기억에 좀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커널 메모리 할당을 위한 함수. 할당문의 메모리 크기하고 속성 두 개를 인자로 받습니다. 크기하고 속성, 플래그 두 개를 인자로 받습니다. 슬랩 할당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눅스 커널은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페이지 단위 이러면 기본적으로 내부 단편화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단편화 문제는 따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한다? 그러면 내부 단편화가 필수 요소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단편화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성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랩 할당자가 쓰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단편화가 있으면 또 외부 단편화가 있잖아요. 외부 단편화가 생기는 거는 버디 메모리 할당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즉 내부 단편화는 슬랩, 외부 단편화는 버디 메모리 할당자가 해결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고상태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슬랩 할당자는 내부 단편화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동적 할당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 역할도 한다. 캐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사이즈가 오브젝트 할당될 때마다 동적으로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이즈 안에다가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크기와 가장 유사한 곳에다가 할당을 하면 되죠. 그러면 캐시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들어서 할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슬랩 할당자는 시스템 초기화할 때 KM 캐시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 중요합니다. 시스템 초기화할 때 KM 캐시 이닛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캐시를 생성하면서 메모리 크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메모리 크기는 32 바이트부터 64/128 두 배씩 뛰죠. 두 배씩. 그죠? 두 배씩 뛰죠. 그죠? 요런 사이즈로 할당됩니다. 바이트 크기가. 슬랩은 위의 크기를 초기화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슬랩 할당자 자체는 갖고 있고, 메모리 할당 요청이 오게 되면 가장 큰 수, 가장 가까운 건수, 예를 들면 28바이트짜리가 오면은 32바이트에다가 할당해 주는 겁니다. 62가 오게 되면 64바이트 할당해 주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구성요소인데요. 슬랩 할당자의 구성요소를 가만히 보면 캐시 체인 있고, 얘는 연결 리스트 기반의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가장 최적화된 크기를 찾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KM 캐시가 있고, KM 캐시
그 다음에 슬랩스가 있어요. 슬랩스 안에 슬랩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슬랩 안에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페이지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게임 캐시는 크기가 정해진 객체의 풀, 크기가 정해진 객체의 풀을 관리한다. 크기가 정해졌다는 거 뭐죠? 어떤 KM 캐시는 32바이트 구조고요. 어떤 KM 캐시는 64바이트 구조고요. 또 128바이트 구조고요. 점점점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2바이트짜리 슬랩스가 쫙 존재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캐시체인은 요청된 크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크기, 가장 알맞은 크기를 찾는 역할, 얘는 체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연결리스트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슬랩스 풀 파티셜 엠퍼티에서 본 것처럼 오브젝트가 완전히 할당되면 풀이 돼요. 일부 할당되면 파티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랩스 간에는 서로 이동이 가능하죠. 이동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엠프티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운영체제에게 반환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환 대상. 일종의 자바의 가베지 콜렉션 같은 거죠. 가베지 콜렉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랩들은 기본적으로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블록들이고, 그 블록 안에는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에 오브젝트들이 쫙쫙쫙쫙쫙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성요소, 아, 요 가기 전에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슬랩 있고, 슬럽 있고, 슬롭 있어요. 조금 용어가 틀리죠, 부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슬럽입니다. 근데 시험에 슬랩이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혹시나 시험에 슬럽이라고 나오거나 또는 임베디드 기반 리눅스를 설명할 때 슬롭이 나오면 전부 구조는 같다고 설명해도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다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슬랩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다. 이 설명을 드리고 싶고, 앞에 이 그림에서 보신 이 그림, 거의 다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캐시체인은 연결리스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KM 캐시는, KMM 캐시는 크기가 정해진 32, 64, 128 크기가 정해진 객체의 풀을 관리한 구조체라고 했고, 슬랩스 풀은 완전히 할당된 슬랩이고요. 파티셜은 일부, 엠프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반환 대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랩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블록을 말한다. 슬랩 할당자가 할당되는 최소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구성요소가 중요하죠. 그 다음 버디메모리 할당자입니다. 슬랩 할당자의 하부구조, 즉 버디메모리 할당자는 슬랩 할당자의 하부구조에 있으면서 실제 물리메모리, 물리메모리를 관리하는 계층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리적으로 연속된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고정된 크기의 세그먼트. 자, 우리가 보면 페이지 단위 이러면요, 요거 내부 단편화 이야기가 발생. 요거 나중에 다른 강의에 제가 설명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그먼트 단위다 이러면 요거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고 제가 일전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단편화 쪽 강의를 꼭 공부를 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버디 메모리 할당자는 내부 단편화 해결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물리적 페이지 구조인 256KB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2분의 1씩 쪼갭니다. 또 2분의 1씩 쪼갭니다. 또 2분의 1씩 쪼개서 32KB 쭉쭉쭉 쪼개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당하냐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256KB 메모리 세그먼트 크기에서 21KB 할당 요청을 받는 경우는 256KB를 2분의 1씩 쪼개요. 또 2분의 1씩 쪼개요. 또 쪼개요. 그런 다음에 32KB 버디 중 하나가 21KB에 할당됩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 하나의 영역을 버디라고 부릅니다. 버디. 그래서 버디 메모리 할당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가장 근접한 상위의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한 다음에 할당해서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 32KB 두 개가 합쳐져서 64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의 구성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구조체, 즉 버디메모리 할당자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는 페이지 구조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정 페이지들 집합인 존 구조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리스트 데이터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암기. 자, 그러면 페이지 구조체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인덱스로 하는 배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 32비트 운영체제의 경우 32바이트로 구성된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시스템의 물리 메모리에 4KB와 1대1로 대응되는 구조체. 즉, 다시 말하면 물리 계층에서 크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버디 메모리 할당이고, 그게 시스템 물리 메모리의 4KB와 1대1로 대응하는 게 페이지 구조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특성을 가진 페이지, 특정 페이지들의 집합이 존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의 주소 범위를 범위에 따라서 존을 관리합니다. 주소 범위에 따라서 관리하는 겁니다. 존 무버블. 단편화를 방지하고 버디 시스템 전용 영역이고, 그 다음에 존 노말, 물리 주소와 1대1 매핑된 구간 페이지고, 이 주소가 주소 영역이 이렇다는 겁니다. 존 무버블하고 존 노말하고 존 하이메모리죠. 존 노말을 초과 시 사용하는 영역인 하이맴, 이게 페이지의 주소 범위에 따라서 이 존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그 존마다 이런 페이지 구조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피지리스트 데이터는 시스템의 모든 노드, 즉 메모리 집합 구조를 관리하는 리스트입니다. 전체 메모리 집합을 관리하는 리스트. init.memcore 함수에서 리스트가 추가된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사실 버디메모리 할당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쉽고요. 요 구성요소는 어쨌든 암기가 좀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 이거를 프로그래밍하게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부분은 구글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 시험의 범주를 좀 넘어서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버디메모리 할당자가 뭐냐,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 정도 수준으로 답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부분은 조금 검색을 통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